관심주 가야 되는데 아, 이런 시장에서 관심주 하기 참 힘든데 예, 네, 어떤 또 근거로 예, 전략을 세우셨을지 저희가 좀 배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급락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예. 누구도 피해 나가지 못하는 현실적 주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반등은 납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월, 화, 수, 목 안에는 납니다. 그럼 반등이 났을 때 그러면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이 제일 큰 반등이 났느냐라고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종목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랫동안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도 섹터에서 덜 떨어진 종목들이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반등이 나면 더 크게 오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도주는 현재 조선과 방산과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이오 오늘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요, 자,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은 오히려 더 매수 속도를 더 늘리면서 지수가 빠짐으로써 오히려 더 투매 물량이 좀 나옴으로써 5%대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21선에 걸려 있고 특히나 41선 딱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지수 반등 시에 제일 먼저 가파르게 상승이 날 수 있는 곳은 주도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대한민국에서 주도주는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SC-PR의 주사 변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이 SC-제형뿐만 아니라 9월 달에 큰 이슈가 있죠. 삼성의 이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가지고 2028년도에 멀티플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날 수 있다. 특히나 SC제형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보는 외국인들의 이 매수 물량과 이 행보는 오히려 더 지금 9월과 자 10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에 손절가 26만 원 제한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자, HLB를 자 변경 보시면요. HLB는 자 오늘 같은 시장에 HLB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오히려 더 밀리지 않고 시초가를 지키면서 양선의 도치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보다도 좋은 종목이 지금 현재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 밀리지만 않더라도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 10조인데도 안 밀린다는 것은 물량은 한쪽으로 다 쏠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리버스 아나비베 올해 자 S모에서 9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벤트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9월입니다. 이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다음 달까지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좀 잘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시간을 통해 가지고 HD 한국 조선해양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알테오젠이든 HLB든 설명해드린 모든 공통점이 뭐냐. 주도 섹터의 주도주입니다. 자, 그만큼 오늘 조선 방산 여나 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HD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르게 아주 견고하게 오르고 있다가 이번 하락을 통해가 21선 이탈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빨리 V장이 난다. 왜? 지금 현재 17만 4천 원은요. 과거 언제냐? 자, 7월 16일, 7월 15일 가격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시간에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뷰 8시 30분 노트뷰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HD 한국조선 해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주 흐름까지 봐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